오빠는 이제 자격증 시험 과정을 들어갈 거예요. 도전! 한번 와봐야 돼. 더 늙기 전에, 힘 빠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세션 앞두고 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앉아서 오리발 씻는 게 익숙해 보여요. 처음입니다.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가요? 조류만큼 잘해드릴게요. 네. 그 정도로 빨리. 아빠 아래 구경하고 계세요. 바라시는 것도 좋은데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조류도 세고 파도가 심한 편이라 바짝 긴장하신 것 같다. 입으로 가면 저기 저기. 아빠 입을 안 하고 그래. 어제 날날 또 비가 하네. 물어봤는데 비가 안 오네. 아~ 빙이나 이런 거 가셔가지고 물놀이 할 때는 어디 가서 이제 좀 담도 좀 풀고. 구령이 또 있어요. 그리고 살까지 비가 막 나고 그랬는데. 어. 오늘 표정이 어제보다 좀 여유가 보였다. 오호! 오! 오! 아빠는 바닷속 7m 지점을 기록으로 과정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이상 바다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아빠는 이제 지구의 70%를 여행할 수 있는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인생 경험을 쌓고 그러니까 아빠,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바다 이렇게 맛도 못 보고 할아버지 되면 너무 아깝잖아. 내가 이런 경험을 당합니다. 우리 딸내미들이. 솔직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 성공짱! 성공짱! 짠! 솔직히 어제는 걱정돼서 잠도 못 잤어. 오늘 어떻게 또 바다를 나가나 했는데 이걸 또 내가 오늘 마치다니 말이야. 아빠 이 큰일 내내셨네. 내일 안전하게 보세요. 아 예.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네, 많이 배웠어요.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길 네. 보낼게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어, 그럴게요. 미션을 내가. 야, 이 딸내미 체면도 있고, 이 그거를 기획한 것도 있고, 또 머니머니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내가 중간에서 못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잠시간 내가 수영장 들어가서 몸 좀 한번 풀고 나올게. 그래서 저런 감정 때문에 여행이 더 재밌는 거 아닐까요? 아빠 나 저렇게 밝은 얼굴로 웃는 거 오랜만에 보네. 졸업을 축하합니다.
같이 맥주 즐겨요. 아, 잘 것 같다. 아, 오늘 잠이 잘 올 것 같아. 역시 이 여행은 다녀봐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여행 안 해봤잖아. 이렇게 사는 산도 있다오. 그러게. TV 같은데 영화 같은 데서 봐왔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색다르고 그 사위가 와서 못 들어갔어 그래? 이서방은 5m 이상 못 들어가서 실패했어. 아빠 이서방한테 한마디 해. 이서방 또래비구만. 아니야, 이거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해해. 저희를 책임져 주실 저기 장윤영 매니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어디 가요? 오늘은 시티투어를 나가게 될 일정입니다. 저희가 처음 테레를 받아서 의미 있는 숫자가 돼요. 우리 가장 오래된 집이래요. 아. 여러분, 저는 아버지랑 해외여행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부모님 모시고 가는 해외여행이 부담스럽지 않냐, 모셔야 되니까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저는 너무 재밌네요. 친구랑 다니는 것처럼 아빠 모시고 다니는 게 재밌네. 아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래도 나랑 같이 여행하는 거 재밌죠? 능력 있는 마이 도트. 예쁜 정원이다. 더 크게 좀 웃어봐라. 완전 전경 죽이네. 한국을 떠나본 적 없던 아빠에게 앞으로도 바다 건너 세상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힘든 시절에 청춘을 다 바쳐 생계를 꾸렸던 아빠에게 즐기며 사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려고요. 아버지는 더 많이 놀아보셔야 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곳이 다 포토존이야. 근데 아주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신전같이 생긴 건물인데 아주 좋았어요. 노을이 아주 멋있었어요. 세부시티 투어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요, 저희가.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고급 숙소 한번 경험해 보시죠. 하늘에 다 보이네. 아유, 멋쟁이시네요. 아유. 꽃이랑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버지 휴양지 어때요? 여기가 베리굿 시설 아주 좋아요. 3일 정도 리조트에서 머물며 밀린 일도 하고 모처럼 아빠도 인생의 첫 휴가다운 휴가로 푹 쉬시게 해드렸습니다. 아, 반대를 본다. 한 입 마셔본다. 음미한다. 맛이 기가 막히다. 캬. 우리 아빠 잘생겼다. 아빠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 잘생겼네. 딸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아, 박정일씨.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이, 굿모닝. 여기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리조트에 대해서 좀 압니다. 여기서 산 지 얼마나 되셨어요? 9 days.
9데이. 오우. 이렇게 뷰 좋은데 내려와서 호텔에서 밥 먹고 잘 조식 먹고. 인생 뭐 성공한 인생 사는 사람 같지 뭐. 이런 게 여행이다, 아빠? 예전엔 아빠는 여행이 그렇게 막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잖아. 여행이라는 거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느껴보지 못했지. 여행 간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고. 뭐 뒤에. 불편하고. 뭐 맡겨놓고 온 것 같고. 뭐 뒤에 할 일 남겨온 것 같고. 항상 그랬지. 뒤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지내. 좋고. 그 뒤에 대한 부담은 뭐였을까?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겠지. 마음의 여유겠지. 그래도 나는 그래서 아빠한테 이번에 자유여행을 좀 길게 일부러 온 거예요. 어느 한 나라가 보이려면 너무 짧게 갔다 오면 그건 체험이고 좀 여유롭게 왔다 와야 그 나라가 잘 보이거든. 그리고 다음 목표가 또 세워질 수도 있어. 아, 뭐 어디 또 한 번 더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 다른 나라가 또 궁금해지지 않아, 아빠? 궁금해지. 그래, 이게 그렇다니까.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행도 자꾸 떠나봐야 욕심도 나고 또 다른 나라도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아빠한테 이번에 엄청 우리우리한 여행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한국을 제대로 떠나본 게 처음이잖아요. 이런 삶도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오늘 호핑 투어를 가거든요. 아빠 배 태워드리고 아빠가 저번에 배 타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셨잖아. 아빠 나한테 배를 주도 준비해놨슈. 해저 호핑 배 타고 바다 한번 나갔다 오겠습니다. 풍쟁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빠! 하이! 저희 다이빙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껌이지 뭐. 하나, 둘, 셋! 오, 오빠 잘했어. 네. 자. 간다. 간다. 프리다이빙보다 오래 머물 수 있어서 좋았지만 저는 아무래도 홀가분하게 수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소년처럼 즐거워하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의 인생에서 하염없이 지나쳐갔던 제 나이대의 아빠를 생각해봤습니다. 아빠도 자식이 없었다면 인생을 즐기며 사시지 않았을까요? 그땐 인생을 즐기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항시적으로다가 즐기기로 합시다. 밥 먹어 좋아? 짠! 행복! 박사랑! 박사가 신난다! 이야! 어, 아주 현지인화 됐네. 동생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동생이 지금 추가로 입국을 하고 저희 오슬로브로 떠날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한 번씩만 가도 갈 곳이 많기에 저는 진즉 세부에 왔을 때 다 보여드리고 가려고 작정을 하고 온 터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출발해서 4시간 정도 달렸죠. 아빠는 거대한 생명체를 가까이서 처음 보셨죠. 사실 이러려고 세부에 닿자마자 프리다이빙부터 가르쳐드린 겁니다.
무서웠다. 아빠 살 좀 쭉쭉 빠지는 것 같은데. 힘 좀 내요. 화이팅. 화이팅. 아니 우리 아버지 고생하시네. 화이팅. 할 수 있다. 저는 무서우니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저는 점프가 무서워요. 레디. 오케이. 아 무서워. 원, 투, 쓰리. 아버지 저기 뭔지 아시네요? 무서워. 어 아빠 왔어? 응. 아빠 해볼 거야? 와 아빠. 레디. 원, 투, 쓰리. 화이팅! 아들 어떻게 저렇게 잘 뛰는 거야? 화이팅! 하나, 둘, 셋! 아빠 화이팅! 와! 아빠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신기하다 여기. 와 여기 진짜 너무 멋있네. 이전에 여길 왜 안 와봤을까요? 아빠 안녕! 와 멋있다! 철 씨 여기 사시는 분인가봐요. 아, I'm 필리핀. 아, 필리핀. 아, 나인데이. 나인데이. 완전히 극기 울려있네, 극기 울려. 아,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더 나이 먹기 전에 한번 꼭 와봐야 될 곳입니다. 아? 네, 한번 도전? 한번 와봐야 돼. 더 늙기 전에, 힘 빠지기 전에 한번 와봅시다. 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아빠 멋있다. 아빠 멋있다. 아빠가 여기 최고 여행자네. 아 지긴다. 아 지긴다. Never. 아 어, 아빠가 대표를. 아빠. 야. 아빠 8m 뛴다고? 8m는 3층 높이 정도입니다. 겁나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뛸 수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 새로 보입니다. 아빠 진짜 멋있다. 와, 난 못해. 진심으로 여행을 즐겨주신 아빠 덕분에 제 나이 38년 만에 해외 가족 여행 실컷 즐겼습니다. 파이팅 성공. 갑시다. 아빠 못한다고 안 하고 안 한다고 안 하고 멋있다. 아빠를 새로 봤어. 아니 안 무서웠어? 8m를 뛰었지? 딸들이 둘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못 뛰면 아빠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대단하다. 죽게 살고 뛰는 거지. 와 멋있어. 아, 진짜 멋있다. 정어리 떼가 헤엄치는 모습은 한 마리 용이 꿈틀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나와놨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한국 가야죠. 너무 배고프니까 밥 좀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쉬었다가 마사지 받고 공원 갈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또 주말이라 사람도 이렇게 많네. 중간중간 라온이에 잠깐 들려서 일 처리할 것도 많아가지고 여기서 일도 좀 보고 하느라 한 두세 번 왔거든요. 역시 한국 떠나 나오면 생각납니다. 예전에 그게 뭔 소린지 몰랐지 아빠? 몰랐지. 김치 생각난다는 게 이런 거란 게. 고추장 먹고 힘내자고요. 고추장. 회식하고 후에 좀 쉬다가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여러분 저는 마사지 받았더니 정신이 혼미해요. 너무 잘 잤어. 아니 종아리를
오늘 물질하느라 힘들었는데 종아리를 나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모르게 나 코 골다가 내 코 고는 목소리에 제가 깼어요. 짐 가지고 공항 가야 됩니다. 아휴, 짐 챙기러 가서 이제 한옥 집으로 가볼게요. 드디어 집에 갑니다. 아빠도 같이 찍어요. 아빠, 여행이 끝난 걸 축하해요. 여행이 아니고 뭐 1년이 끝난 걸 축하해요. 6개월 잘 끝낸 걸 축하합니다. 또 가자. 저희 가족은 제 나이 38살이 돼서야 첫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직 건강하고 젊으신 덕분에 세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은 나가렵니다. 아빠 체력관리 열심히 하십시오. 아빠 인생은 지금부터니까요.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